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 오늘 두 분의 전문가는 다른 엇갈린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 분은 더 간다, 한 분은 멈출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 분은 실적을 보자, 이것이 테마주로 엮이는 것보다 신성통상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은 신성통상의 주가에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어쨌든 애국 테마주이다, 단순한 테마성으로 급등한 것이지 이것이 추세적 상승을 이끌어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신성통상 오늘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을 기대해도 괜찮아 확인해볼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오늘은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 어제 왜 이렇게 올라갔나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길건우 FC께서. 네,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똑같은 말을 아마 하기는 할 건데, 네. 그 애국 테마주의 성격을 그래도 조금 더 띄어서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애국 테마주 하면 신성통상이 있고요. 모나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올 때마다 이제 주가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일본에 대한 이슈가 연달아 3연타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뭐 도쿄올림픽 하는 동안에는 일본 방문 안 하겠다라는 얘기 나왔죠. 그쵸. 이순신 현수막 얘기 나왔죠. 그쵸. 그다음에 군함도 왜곡에 대해서 또 유네스코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분명히 흔들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러스로 윤석열 테마주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성통상 사회이사 중 한 명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인이랍니다. 그냥 지인이요? 지인이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 기대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반기 넘어가다 보면 분명히 좋아질 거는 같아요. 그런데 테마주 성격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지 않나라고 그러니까요. 보여지고 있고, 분명히 이제 부정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익금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한 3,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존도가 한 50%가 넘어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30% 이하가 적정하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매출이 빨리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 뭐 영업적인 이익, 순이익들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19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400억, 20년도에 한 390억, 그다음에 21년도 올해는 그래도 한 600억 정도 예상은 하고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가 넘어가야지 그래도 뭐 안정적인 뭐 영업이익 안으로 조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그래도 조정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네.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신성통상이 잘못됐다는 아니고 하반기 네. 넘어가다 보면 분명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지금보다 조정 좀 당하고 나서 하반기 이후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길건우 FC께서는 지금 신성통상 뭐 이런 일본과의 이슈 아니면은 네. 뭐 정치 테마적인 이슈 이런 것들에 엮여서 단기간에 좀 급등한 경향이 있다. 이게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대표님은 그래도 신성통상 간다고 이야기하시네요. 네, 더 갈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네. 엮이는 거는 반일 관련된 테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다 지난 얘기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왔다는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걸로 보이지는데, 어떻게 잘 아시는 뭐 탑10 브랜드가 유니클로를 이긴다. 뭐 거의 근접하게 따라왔죠. 근데 이게 물론 반일 관련된 테마도 있겠지만은 네. 실질적인 뭐 가성비 쪽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찾는 과정도 지금 반일 관련된 쪽으로 뭐 유니클로가 안 팔린다는 것보다 탑10이 더 잘 팔린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떤 자체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데, 게다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OEM 관련된 수출 부분입니다. 특히 네.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월마트나 타겟 쪽으로 니트 관련된 쪽으로 OEM을 납품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바이어들 많은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다시 이제 컨택트 쪽으로 나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재고를 확충하는 쪽으로 나왔었을 때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네. 또 이제 하반기는 성수기죠. 그에 따른 기대까지 하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부채 비율 지금 거의 200% 넘어가는 부분도 돈 잘 벌어서 갚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기조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양호하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은 더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미스 대표님은 이 테마적인 성격은 이미 뭐 다 반영되어 있고 다 지나간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실적을 잘 살펴보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거, 돈 잘 벌어서 돈 가품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네.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이 좀 엇갈리는 의견을 주셨는데 과연 오늘 신성통상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 조정이 나올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